아, 누군가를 만날 때, 직접 만날 때, 바디랭귀 전문가 말하죠. 뭘 말하냐면, 웃는 것이 뭐 할 수 있다는 걸 뭐 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나 따뜻함을 드러낼 수 있다, 묘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온라인에서는 웃음 짓는 페이스는 뭐 할 수 있냐면, 몇몇 심각한 손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너의 커리어, 직업에. 그죠? 괜히 이상하게 웃는 표시 보지 말라는 얘기지. 새로운 연구에서 연구자들이 발견하기를, 스마일리 페이스를 사용하는 것이 메이크 사역동사 만드는데 더 어떻게 보이게 만들어? 네, 무능력하게 보이게 만드는 거죠. 네, 그 연구에 말하기를 뭐하는 반면에 실제 웃음과는 반대로 스마일리는 두나 인크리스, 인식, 따뜻함이나 인식을 내 증가시키지 못하고 실제로 감소시키는데 인식, 능력의 인식을 감소시키는 거죠. 레포트는 또한 설명하죠. 그 대가로 생겨나는 낮은 능력에 대한 인식은 줄이는데 정보의 공유를 줄이게 되는 거죠. 친세사 대종전대 대테스의 슈퍼스윙과 가능성이 있다, 대디의 가능성이 있다. 만약 네가 뭘 포함한다면 스마일리한 페이스를 어떤 이메일에, 어떤 일을 위한 이메일에 포함한다면 마지막 것, 네가 원하는 마지막 것은, 네가 원하는 마지막 것이라는 게 뭐냐면 일어나지 않을 것인 걸 얘기하는 것 같아. 그렇죠? 네가 원하는 마지막 것, 너의 동료들이 생각할, 뭐에 생각할, 네가 소대시죠? 네가 너무나 뭐해서 indicate? 부적합해서, 그래서 그들이 선택하는데 뭐하는 걸 선택할, 뭐하지 않을 걸 선택해? 너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네가 원하는 마지막 것이다. 그치? 네. 무슨 말이 이게? 당신이 가장 바라지 않는 것, 네, 부정으로 거는구나. 다시.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들 해석하면 더 쉽겠네. 다시. 왜냐면 더 lasting, 이게 부정 표현이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내가 원하는 마지막 것은 뭐, 공부하는 것이다. 공부하기 싫다는 얘기도. 하죠? 다시. 네가 원하는 마지막 것, 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뭐냐면, 너의 동료들이 생각하는 거죠. 뭘 원하지 않는 거죠. 뭘 생각하는 거야. 네가 너무나 부적절해서, 그들이 선택한 있다고, 뭘 너와 함께 정보를 공유하지 않을 걸 선택하기 어렵겠다고 생각하게 하는 것이 제일 원하지 않는 거라는 얘기죠. 말이 없다.